안녕하세요. 꽃멍하는 50대 청춘 행복꽃 순재입니다. 저녁바람이 아주 시원한데요. 초하화가 아직 피어있네요. 6시가 넘은 시간인데요. 초하화도 피어있고 벌도 아직 일을 합니다. 대풍등도 한동안 꽃이 안 폈는데요. 지금은 아주 많이 폈어요. 가지꽃 같기도 하고 감자는 아니죠. 가지꽃. 가지꽃 비슷하게 가지꽃 닮은 걸로 같은데요. 이 친구가 월동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화분이라서 그런지 작년 여름에는 월동이 안 되고 올해 새로 또 작은 아이는 또 월동이 됐고요. 크게 키웠던 친구가 월동이 안 되고 그랬어요. 요거는 그래서 또 새로 들인 친구고요. 또 작은 화분 월동 된 아이는 따로 또 있습니다. 지금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친구가 여름에도 시원하지만 또 요런 요 외 가을과 여름 오가는 요런 계절에 아주 또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옆에는 요렇게 무늬부추꽃이 같이 다이아몬드도 예쁩니다. 하얗게 다이아몬드를 자른 친구도 있고요. 이 친구는 아직 꽃이 쌀이 잔잔히 많이 있어서 자르지 않았어요. 뒤에 벌레 잡이꽃 데빌레도 핑크피치로 더 선명하게 저녁때 보이네요. 이 친구가 봄에 이렇게 그 작품을 했는데 아주 많이 번식이 됐어요. 데빌레와 다이아몬드. 저녁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. 요즘 이제 날씨가 살짝 시원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빈 화분들이 있는데요. 제가 그 또 빈 화분들은 알뿌리를 여름잠을 자는 알뿌리들이 잠을 자고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어느 화분에 누가 들었는지를 또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고요. 또 한 번씩 엎어보면서 얘는 누구지?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네요. 하늘바람꽃 뿌리가 잘 있는지 엎어봤더니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. 흙에 다시 잘 묻어줘야 되겠어요. 물은 푹이 아니라 겉에만 살짝 젖도록 그렇게 주면서 그늘에 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도 이 친구는 내년 봄이나 돼야 새싹이 올라올 거예요. 오늘 요 사계 바람꽃, 호라비 바람꽃도 한 송이가 피어졌네요. 요즘 한 송이씩 이렇게 피우던데요. 또 한 송이 피어서 깨끗하게 예쁩니다. 이게 빨간 천일홍이잖아요. 옆집에 갔더니 옆집에 그 화분에서 그 빨간 천일홍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아주머니는 어서 어떻게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뭔지도 모르고 다른 분하고 같이 풀이니까 뽑아버려라. 그런데 아주머니가 안 뽑아버렸대요. 그런데 그 집에는 제가 삽목하거나 그런 거를 다 옆집에 좀 갖다 주는 그런 집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이거다. 어머, 우리 집에서도 그 씨앗이 잘 안 나가지고 얘가 씨앗을 제가 많이 심느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발아율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근데 그 발아되는 그 하나 아이가 옆집에 갔나 봐요. 그래서 꽃이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그 싹이 나서 이제 꽃 필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머니가 귀한 거 만났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. 아주머니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요. 그 사람들이 그 동물을 슬쩍
그 집에 앞에 그 주위에 갖다가 놓기도 하고 그래요. 여기 솔잎도라지가 이렇게 있고요. 배풍등 그 작은 화분이 여기 있네요. 꽃몽어리가 앉아 있고요. 여기는 그 실랑개가 있고요. 또 범부채도 있고요. 아래 노란색은 코스모스가 또 있고요. 저거는 흰색은 구절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하면은 또 사계 국화 핑크색이 있고요. 푸른색은 꽃이 없어요. 사계국화 푸른색은 이쪽 화분에서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이렇게 그냥 꾸준히 피고 있어요. 저 친구는 한번 잘라줬었고 이 친구는 자를까 했는데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화분이다 보니까 그냥 화분 그 느낌 살려서 잘라주지 않았거든요. 그랬더니 늘어지는 아이가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저 뒤에 페어리스타도 이렇게 하니까 색감이 예쁘네요. 핑크핑크. 담장 너머로 흰색 바늘꽃이 아침마다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데요. 이 친구가 키가 너무 쭉쭉 늘어져가지고요. 작게 키우고 싶어도 어느새 여름이면, 키가 엄청 커져 있습니다. 이곳은 국화 화분을 심어 놓은 곳인데요. 국화 화분 중에 또그 흰색 바늘꽃이 한 폭이 씨가 떨어진 건지 있었나 봅니다. 국화 화분을 장악해가지고 또 키가 엄청 커져가지고요. 여기 이렇게 쭉쭉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 이쪽까지 저쪽까지 쭉쭉 늘어져 있어요. 꽃은 보면 예뻐서 그냥 나비들이 내가 실제로는 꽃을 키우면서 좋아하지 않는 나비들이 달려있는 그런 모양입니다. 이 친구는 꽃은 예뻐서 아마 그래서 저기 키우고 싶어도 실내용으로는 잘안될것 같아요. 실내용으로 해도 하면은 그냥 뭐 뒤쪽으로 놓고 그렇게 늘어지도록 이렇게 키워 또 다른 멋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가 여기저기 번져서 또 그냥 제가 그냥 실물로 볼 때는 나비들이 흰 나비들이 이제 같이 무리지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. 붉은색 바늘꽃보다 흰색 바늘꽃이 더 쭉쭉 좀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예, 요거는 듀란타입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